빠세호. 안녕하세요, 빡궁군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위닝 모바일에서 프리킥 상황에서 아주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드롭슛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슛인지 함께 보실까요? 먼저 대충 어떤 슛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셨나요? 이런 슛입니다. 이 위치에서 한번 쏴볼게요. 보셨나요? 이렇게 쉽게 프리킥으로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. 자, 그럼 어떻게 이렇게 뚝 떨어지는 프리킥 골을 넣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메시라는 선수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시 같은 경우에는 쭉 넘어가시면, 일단은 쭉 내리시면 플레이스킥이라는 위치가 있는데, 이게 페널티킥이나 프리킥 같은 경우를 뜻하는 게 되겠습니다. 넘어가시면 쭉 내려가서 이 드롭슛이 보이시죠? 드롭슛. 이 드롭슛이 있을 때 뚝 떨어지는 프리킥이 구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드롭슛이 없는 선수는 이게 안 돼요. 아시겠죠?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.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조금 더 높게 찬다는 느낌으로 스와이프한 다음에 바로 손을 떼지 마시고 1, 2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손을 뗍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어때요? 참 쉽죠?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컴같이 드롭슛 능력치가 없는 친구는 해도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돼요. 메시처럼 드롭슛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드롭슛 여러분과 함께 해봤는데요. 어때요? 참 쉽죠? 이 드롭슛만 있다면 한 골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위닝 모바일도 역시 빡궁군이지!